길을 잃은 할머니입니다. 여기 산 지는 안 되고 몇 달 안 된 거죠. 아들이? 어디 살다 오셨어요? 강우야. 불러주는 아들 이름을 근거로 집을 찾습니다. 걱정하지 마셔. 금방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셔. 오, 하, 중.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리네요. 중이라는데, 중. 갖고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지갑도 없고? 내는 거 하고 그랬지. 내는 거 하고 그랬지. 에이, 뭐 있네 봐. 주머니에서 집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양천경찰. 어경아, 광주 살아? 어디 살아? 딸 어디 살아? 광주 살아. 혹시 이 양님 할머니라고 아세요? 아니, 광주 안 살아. 어디 살아? 어떻게 되세요? 통화 됐습니다. 팀장님. 고맙네. 참 잘했어요. 밤에도 길 잃어버리면 파출소로 오세요. 네. 예. 이제 늙어서 깜빡깜빡. 오셨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영락 할머니랑 닮으셨네. 아, 어쩌다 길을 잃으셔가지고. 여기서 와. 7시에 집에서 나와갖고. 광주서 오셨어요. 그랬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사람이지만 다시는 못 볼 테니 인사가 길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몸짓으로 마음의 빚을 갚는 거죠. 들어가 버렸네. 오늘 문 안 열었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열더라고. 나는 열었어. 응? 저 통장 있다. 통장 총무야. 아이, 저 사람. 저 총무 사람. 네, 안녕하세요. 아, 웬일이셔, 이게. 아, 이주보다 회양국 용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반갑게 인사합니다. 보통 때보다 더 친절하고 더 야단스럽죠. 이거 왜 이리 손님이 없노? 어? 왜 이리 손님이 없어? 주일날보다 쉬는데 오늘 나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한 번의 인사로 떨어져 있는 동안 나누지 못했던 관계의 빚을 갚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 몸짓이 그래. 과장됩니다. 월급이 전부 통장에 마누라 앞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만 분명으로 못해. 빠이빠이. 10원짜리 300원 있어. 300원 하나 갖고 가고. 그래요. 가시오. 잘 놀다 오세요. 예. 놀러 가십시오. 건강하시오. 예. 어쩌든지 건강하고 제일 좋게 지냈죠. 예. 모든 몸짓은 거래이고 빚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는 인사에서 시작해 인사에서 끝나죠. 2주간 실습 예정으로 연수생이 왔습니다. 쭉 서. 수고합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김상철은 2010년 3월 5일부터 동년 동월. 다시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언제까지?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현장 안내 실습을 명받았기에 예, 수고합니다. 쭉 서.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신입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참 어색하기 짝이 없죠. 긴장한 신입, 여유 있는 선배, 이제부터 몸짓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상습 도박을 한다고 하는데, 상습 도박. 그 판 밑에 그 돈이 있대요. 판 밑에 돈이 있고 신고자가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얌들아 아저씨 보셨다. 손님 아저씨 보셨어. 아저씨 내려놔 이거. 아저씨 한 돈 내려놓으시라고요. 판대는 판대 돈 있잖아요. 체포합니다. 수갑 채웁니다. 수갑 채우시거라. 그러니까 순순히 꺼내놓으시라고. 아,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저거 한 일이 없으니까 결제도 쳐다본 거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아저씨 아닙니다. 돈 2천 이거 지갑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정말로 자다 일어났다니까 보세요. 이거 얼굴 머리 더 안돼. 자다가 일어나신 분? 아 나 여기 자다 일어나게 아니고 여기 있었다니까요. 자다 일어났다니까요. 주민등 주무시고 영장 현행범은 영장 필요 없어요. 분명히 내가 미란다 원칙 고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도박계로 현행범 체포되신 거예요. 혼내지 마셔. 조금만 처리하지. 다 가가지고 다 직결 처리.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신발 신어. Everybody says, tell me what's the single gesture that shows if somebody's lying. And the answer is, there isn't one. There isn't a single indicator of lying. When we're trying to find out if somebody's lying to us, what we need to do is to consider the situation. We need to consider that person, if we can, in relation to what they're normally like. We don't always have that luxury.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몸짓에서 뭔가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비켜, 거기. 비켜. 비켜. 비켜라. 참아보라. 에이, 그렇지. 비켜. 그렇지. 나 치해야지.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두 분은 계실 거 아니야. 이게 네 명 정도 불러서 누가 하셔. 그렇지 않니 이게. 완강한 거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친분. 솔직히 마지막에 친분만 얘기하세요. 29시. 네, 경찰관이 공공연사한테 항의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요구하고 지금 경찰은 허리에 손을 올려 권위를 과시합니다. 위협적이죠. 내내 소란을 피우던 사람의 장광선을 듣고 있는 이 경찰에게 시선을 돌려볼까요? This leg position is quite interesting by a former policeman. Because this is a high dominance position. But actually, strictly speaking, it's ambivalent. Because the knees are far apart, suggesting dominance, but the feet are actually quite much closer.